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조리는 이 의리 없는 싱리팅을 겁나게 두둑에 패놓고는 집으로 돌아갔었죠. 그리고는 이 분이 제대로 채 풀리지도 않았는데 정다황이 부하들이 또 우르르 몰려오는 거였답니다. 그 제일 앞에서 이 대가리를 선 건 한 온몸이 시꺼먼 덩치였다고 하는데요. 이놈은 흑인도 아닌데 온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도 새까맣게 탔는지 아주 희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. 또한 온몸은 큰 바위처럼 웅장하고 단단해 보여서 딱 봐도 그냥 행동대장감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놈 별명은 헤이숑, 즉 검은 곰이었다고 합니다. 어이, 나이 말이 병들어서 그런데 여기 그 짱조린 수의사가 병을 잘 본다며 걔를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. 헤이숑은 다짜고짜 짱조린을 지명을 하는데요. 짱조린이 나와보자. 어라? 이놈들은 그 청다황님 밑에서 일을 봐주는 애들이네? 왠지 찜찜하였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? 수의사로서 이 병을 봐달라고 하는데 봐줘야겠죠. 짱조리는 그들이 데려온 말을 꼼꼼히 검사를 해보는데요. 근데 이 말은 큰 병은 없고 이 소화계통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. 내가 약 처방을 적어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 약을 지어서 먹이면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. 그러자 헤이숑은 그럼 비용은 얼만데? 라고 묻는데요. 이런 거야 뭐 비용이고 뭐고 그냥 동전 30개면 될 것 같소 라고 하는데요. 그 시절의 동전 환산은 이러했다고 합니다. 동전 1000개이면 이 백은 한냥과 바꿀 수 있었고 백은 10냥이면 황금 한냥과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니 그 당시에 이 백은 가치가 엄청 났죠. 동전 30개면 된다고 하는데 이 헤이숑은 대뜸 백은 5냥을 첫 꺼내 놓는데요. 그거는 이 동전 5000개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. 일이 많이 필요 없는데 짱조린이 거절하지만 이 헤이숑은 아니다 아니야 그냥 받아 넣어라 라고 시원시원하게 던져주고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조린은 이놈들이 저번에 우리 집 누이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, 하지만 사실은 개뿔이었죠. 이러한 더럽고 치사한 놈들한테 뭘 그런 걸 다 바랍니까? 바로 이튿날 관아에서 이 포졸 몇 명이 짱조리는 찾아오는데요. 이 관아는 지금으로 치면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청이고 이 포졸은 경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짱조린! 너희 돌파리 수의사 놈 이놈 잡아라! 에? 그러자 이 그들은 다짜고짜 짱조린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고 하는데요. 네, 왜냐면 어제 짱조린이 처방했었던 말이 그 짱조린이 지어준 약을 먹고 거품을 물고 죽었다는 거였답니다. 그러면 이 도리대로 말하면 짱조린이 지어준 약 처방을 증거로 이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? 뭐 진짜로 이대로 먹고 죽을 수도 있나 뭐 연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입니다. 하지만 관아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가 성립되며 먼저 한바탕 두들겨 팼다고 하는데요. 네, 그 시절이 이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청나라 관아에서는 어느 쪽에서 돈을 더 많이 챙겨주면 그쪽 편을 들어주었으니 말입니다. 청다황은 그 관아에 이미 아래 위로 검은 뒷돈을 막 쳐발라주고 판결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. 자, 판결한다. 짱조린 집안은 청다황한테 백은 200냥을 보상해줘라. 만약 이 보상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면 짱조린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으면서 막노동이라 해라. 헤이후. 네, 여기서 헤이후는 그 시절에 이 판결이 끝나면 곁에서 포졸들이 다 함께 해주는 뭐 BGM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헐, 백은 200냥이라뇨. 어디에 이렇게 큰 돈이 있겠습니까?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짱조린이 집안에서 그냥 하늘이 무너진 듯 했었다고 합니다. 이게 말이 200냥이지 또 관아에다가 아래 위로 돈을 또 따로 먹여야만 한답니다. 그 관아에다가 돈을 안 먹이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질질 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냥 이래저래 백성들이 돈을 그냥 빡빡 긁어먹으려는 수작이죠. 그쪽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청다황한테 배상금으로 주는 200냥을 빼고 또 관아의 위쪽 어르신들부터 이 밑에 포졸들까지 다 먹이는 것만 해도 230냥은 또 따로 필요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총 430냥이 백은이 없으면 아예 그냥 감옥에서 평생 썩게 놔두라는 거죠. 참으로 그 시절은 더러운 세상이었답니다. 하지만 그러한 더러운 세상에서
속에서 태어나서 이 맞서서 싸우다 보니 영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소식을 듣다 또 제일 미안해졌던 건 다름 아닌 싱리팅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 자신이 알량한 욕심 때문에 일이 이 정도로 커졌으니 말입니다. 싱리팅은 자신이 집과 땅이며 모든 걸 그냥 털어내놓는데요. 그리고 그의 처인 란보도 자신이 악세사리들까지 다 팔아서 내놓았다고 합니다. 짱조린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그 기생집에서 창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. 짱조린이 가족들에서도 이제껏 모아온 돈들과 그 동물병원까지 처분하여 깡그리 모았는데요. 그렇게 두 집의 돈을 모두 다 함께 모아봤자 절반 금액에도 못 미치는 180냥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. 아직도 100은 250냥이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자라자 이 짱조린이 모친은 매일매일 그냥 엉엉 울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. 너희놈, 니는 인간도 아니다. 내가 어떻게 되어 니 같은 아들놈을 뒀는지 나도 모르겠다. 야, 짱조린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 걸면서 의리를 지켰건만 니는 뭐야? 그 고작 은부스러기 때문에 니 형제 같은 놈을 사형에까지 몰아댔니? 꼴도 보기 싫다. 야, 썩 꺼져라. 싱리팅은 자신이 부친의 욕을 또 겁나 얻어먹으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. 그래, 나는 인간도 아니다. 내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. 짱조린이 감옥 안에서 고통받아 죽으면 내 혼자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? 그래, 내 같은 건 그냥 죽어버리자야. 싱리팅은 아주 든든한 밧줄을 한움큼 구해서 메고는 그 수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. 하지만 그 안에는 마침 싱리팅이 자살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막추막에 자라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. 하여 어쩔 수 없어서 싱리팅은 그 나무 위에다가 밧줄을 매다는데요. 이거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. 어디서 돈이 나올 때 있으면 내 아이 죽어도 되는데? 그렇게 싱리팅은 자신이 모가지를 매 그 밧줄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하는데요. 네, 이 자살하는 것도 말이 쉽지 어디 그렇게 선뜻 할 수 있겠나요? 막상 밧줄 안으로 이 대가리를 들이밀자니 못하겠던 거였답니다. 하지만 이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방법은 떠오르지 않는데요. 에라이, 역시 난 쓰레기야. 죽어버려야 돼. 싱리팅은 그 나무 위에 껑충 뛰어 올라서서 이 밧줄 안에다가 대가리를 집어넣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절반쯤 들이밀고 또 한참 동안 끙끙 앓으면서 멈추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이때, 어이, 거기 누구요? 싱리팅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만 다리가 풀릴 뻔했다는데요. 이어 그쪽으로 바라보자 그것은 왕다파라고 했답니다. 이 왕다파는 또 새로운 인물인데요. 그의 별명은 왕바보라고도 불렀답니다. 그 동네에는 전해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. 요샹 요챈화 취저 왕다파라고 용돈이 필요하니 그러면 왕다파를 찾아가라 라는 뜻이랍니다. 이 왕다파는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이 주변에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마음이 너무나도 어져서 이 힘든 사람들이 부탁하면 그걸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. 하지만 암만 그래도 100은 250냥을 빌려줄 수는 없겠죠. 왕다파였구나. 네? 내 지금 운동하고 있지. 뻘쭘해나 싱리팅을 이 목 매려고 매달아 놓은 밧줄에서 허이 허이 하면서 운동하는 신용을 하는데요. 그러자 왕다파는 뭐야, 니도 내 바보인가 하니? 알았다, 그럼 운동 계속 해라. 난 가볼란다. 왕다파는 화를 내면서 돌아서는데요. 아니다 아니다, 바보는 무슨, 네가 마음이 고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다들 알고 있다. 근데 내일은 네가 진짜로 도와줄 일이 아니거든. 그러자 왕다파는 이 가까이 다가와서 자초지종을 묻는데요. 그러자 싱리팅은 일이 모든 경과를 쭉 한번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뭐라고? 짱조린이 감옥에 감금되었다고? 그럼 안 되는데? 그러자, 너 짱조린을 아냐? 싱리팅을 의아해서 묻자 이 왕다파는 한숨을 푹 하고 내쉬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였답니다. 사실 왕다파가 이 돈이 좀 있고 마음이 어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한 번은 날강도들한테 납치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때 짱조린이 그걸 목격하고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들었다고 하는데요. 짱조린은 주먹이 너무 센 거는 아니었지만 이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. 오늘 어디 한번 다 함께 죽어보자 라고 덤벼드는
있으니 그 강도 놈들도 겁먹고 도망쳤다고 합니다. 하여 왕다화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선물을 한 보따리 준비하고 또 백은 열냥까지 싸갖고 찾아갔지만 네 하지만 짱조리는 그걸 거절하면서 안 받는 거였답니다. 이어서 왕다화는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면서 짱조린 그 친구는 이게다 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는 나머지 돈이 250냥이나 더 필요하단 말이지. 알았다. 나머지 돈은 내가 알아서 장만하마. 왕따파는 자신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약속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신리팅은 휘둥그레해 하는데요. 야 아무리 네 돈이 좀 있다고 해도 그 큰 돈을 어떻게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있냐 라고 묻는데요. 그러자 왕따파는 내 땅들을 모두 다 팔고 이 쇠를 줬던 집들을 다 팔게 되면 비슷할 거다. 그러니 안심해라. 우리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보자. 뭐?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돕는다고요? 네, 이 세상에 정말로 이렇게 착한 바보가 있었을까요? 네, 정말로 있었다고 합니다. 요즘 같은 야박한 사회에서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. 하지만 好心有好报라고 이 좋은 마음을 먹으면 복이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.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난 짱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나요? 그러한 천사 같은 왕따파한테 제일 큰 보답을 하게 되는데요. 그거는 이 다름 아닌 자신이 누이를 왕따파한테 시집 보내는 거였답니다. 네, 아예 자신이 가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였죠. 비록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로부터 20년 뒤에 이 마음씨 착한 왕따파는 중국 제1실세인 동부왕의 처형으로 돼버린 거였답니다. 이 왕따파는 전에 짱조린이 양아버지 창저춘처럼 이 중남하이까지 올라갔지만 네 하지만 이것도 짱조린이 사람을 가려서 잘 썼다는 걸 의미하죠. 왕다파는 마음이 어질고 이 사람 됨됨이는 좋은데 하지만 이 밑에 것들을 다스리고 이 리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. 그 점을 잘 본 짱조린은 이 왕다파를 정계 쪽으로는 밀어주지 않고 이 재계 쪽의 큰 손이 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. 워낙에 착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 좋아한 왕다파는 수많은 재산이 모아지자 또 그걸 갖고 각종 기부단체를 만들어서 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는 현실의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선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이는 모두 다 썩 나중의 얘기고요. 그렇게 왕다파의 전 재산까지 쏘아붙자 드디어 백은 400여냥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먼저 정다황 이 날강도 같은 지주놈한테 이 200냥을 먼저 건네주고 또 그 당시에 관아의 부패한 탐관 오리들한테 이 나머지 250냥까지 받쳐올리자 그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 문 앞에서 짱조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하지만 정작 이 짱조린은 나오지를 않은 거였답니다. 아무리 반나절 동안 기다려도 이 짱조린은 나오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. 하여 이 문을 지키는 간수놈한테 백은 두 냥을 찔러주면서 무슨 일인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이 안으로 들어가 알아보고 나온 간수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요. 이어서 짱조린이 일이 좀 생겨서 늦는 거라고 했답니다. 네 그러면 이제 돈까지 다 지불하였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